국회장님은 모르는 일이에요. 알고 있어요. 영란이 공항에서 사라진 거. 사실은 영란이가 나한테 동철씨 부탁했어요. 그레이스가 어디 있는지 알만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록히드 마틴 F-16 전투기예요. 누가 알아요? 이제 국회장님 수하에서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일을 도와요.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읽어봐요. 전투기를 분해해 하나하나 외운다는 기분으로 외워둬요. 그래요. 그렇게 웃으면서 부담 없이 외워둬요. 동철 씨는 카지노도 노력으로 섭렵했잖아요. 로비스트라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글쎄요. 밑바닥 심부름이란 모르겠지만. 심부름도 기본을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레이스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요, 저 일 좀 보고 가려고요. 내가 내준 숙제 잊지 말아요. 아무튼 저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카오에서 내가 언제 말했죠. 고아인 내가 운이 좋아서 헤어진 혈육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동철 씨 같은 혈육이었으면 좋겠다던 말. 한국에서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동철 씨예요. 연락해요. 예.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많이 다쳤구나. 상대는 물론 신태현이었지만 박하사 수하의 친구들이 동원된 것 같았습니다. 잘 봤다. 그게 총장 라인의 아이들이다. 대오파야. 자네만 좋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태환 하수놈부터 치고 들어갈 모양이야. 쟤 근데 나 때문에 부산의 양산바위가 피해를 좀 봤을 텐데요. 아, 다행히 이름만 팔렸대. 이제 우리도 조직적으로 풀 가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삼촌, 삼촌은 관여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에 녹을 잡수는 분 아니십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보다 병원에 안 가봐도 되겠냐? 괜찮습니다. 우선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